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오늘은 enough 이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enough 하면은 충분한이라고 많이들 기억을 합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별로 이해를 하면은 이 뜻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행복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있어서 You are happy because you have some. Then you can use enough. 하지만 이게 여러분 화가 날 때도 쓸 수 있어요. When you are angry, you can use enough too. For example, enough! Stop! 느낌이 어때요? 충분해? 그만해? 그런 뜻이 아니죠. 야, 지긋지긋해! 그만해! 약간 요런 느낌이 enough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영어 공부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enough 충분한, enough 충분한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것도 좋지만 저와 함께 아 이게 행동을 하면서 enough! Stop! 이렇게 한번 액션을 쳐면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막 애들이 떠들고 있어. Can you stop? Talking, please be quiet. 근데도 애들이 they just keep talking. And you are angry. Enough! Stop it!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해 갔죠? 자, 좋아요.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뭐 일절만 해라. 막 부인이 계속 막 남편이 계속 막 잔소리해요. Enough! I don't wanna listen to your nagging. 이렇게도 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오늘은 이 enough를 충분한이란 뜻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쓰는지에서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얘는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to라는 단어 배웠죠? 이 강의는 to는 제가 항상 그랬어요. Always negative.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충분히 있어서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살 만큼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마실 그 물이 충분히 있어. I have enough water. 이 삼계탕을 시켰는데 삼계탕이 와우 간이 뭐 짭짤하게 잘 됐어. 나는 만족해. 그러면은 There is enough salt in this soup. 이런 식으로 가는 게 enough입니다. 그래서 enough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I have enough paint. 벽 이렇게 칠하려고 하는데 나 페인트 충분히 있어. I have enough paint.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게 명사가 안 올 경우에는 이 enough가 뒤에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영어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했어? 엄마 나 영어 공부 다 했는데? 근데 엄마가 그래요. 에이, 공부 다 안 한 것 같은데? You didn't study enough. 자, enough가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주어. Don't study는 동사.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사 앞에 쓰는데 명사가 없으면 얘가 뒤로 간다. 요 위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잘생긴 것 같나요? 아니면 못생긴 것 같나요? 어떤 분은 그래. 에이, 프랭크쌤 못생겼어. 저리 가.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결혼할 만큼 생겼네. 결혼을 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You are handsome. 잘생겼어. Enough. 에이, 잘생기면 잘생긴 거지. 왜 enough를 붙입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프가 있어요. 밧줄이 있는데 아, 이 밧줄로 저기까지 던질 수 있을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밧줄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밧줄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상황별로 하나씩 공부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한국어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밧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This rope is not long enough. 이렇게 쓰면은 이 상황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밧줄이 충분히 길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아, 이 밧줄로 안 될 것 같은데?
This rope is not long enough. We need more rope.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연을 날리고 싶어요. 연이 지금 없지만 있는 걸로 봅시다. 연을 막 날리고 싶은데 아, 바람이 안 불어. 아, 바람 안 불어서 연 못 날리잖아. 그럼 이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바람이 없네. 바람이 없네. 어떻게 할 겁니까? I have no wind. 그럼 여러분 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There isn't enough wind. 이 표현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저랑 같이 하나씩 가는 겁니다. 에이, 바람 없어. 바람 없어. Oh, there isn't enough wind. 뭐 하기에? To fly a kite. 뒤에는 나중에 붙이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두 개 잘 이해 가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수영을 하고 싶은데 물을 이렇게 아,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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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물, 수영 못해. 아이, 물이 안 차가워, 물이 안 따뜻하네? 그럼 어떻게 말해요? This water isn't warm enough. 이렇게 enough만 넣음으로써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이 당깁니다. 그럼 뒤에 문장을 좀 길게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for를 넣고 사람 또는 to 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This water isn't warm enough. 뭐 하기에? To swim. 얼마나 쉽습니까? For를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is water isn't warm enough for me. 나한테. 뭐 하기에? To swim.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Enough 한 번에 빡!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봅시다. There isn't enough wind. Wind는 명사니까 앞에 써야 돼요. There isn't enough wind. 뭐 하기에? To fly a kite. 연 날리기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쓸 돈이 충분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친구야. 쓸 돈이 충분하지 않다. 얘도 가능해요. I don't have enough money. 뭐하기? To spend. 또는 to lend. 빌려주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Enough. 이제 확 와닿지 않나요? 선생님, 설명은 이제 그만해요. 다 알 것 같아. 너무 지겨워. Frank, no more teaching. Enough.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보야 됩니다. Enough를 활용한 영작 들어갑니다. 난 새 차를 살 충분한 돈이 있어. 한국말이 조금 어색하긴 해요. 나 새 차 살 만큼 돈 있는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쨌든 갑니다. 그럼 나는 동사 충분한 돈 새 차를 사다. 내가 생각한 한국말이 여러분 잘 나오나요? 이게 잘 안 나오면은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주어예요. I 딱 썼어요. 동사 빨리 나오대요. Have. 돈이 있는 거죠. 돈. 충분한 돈이 있다는 소리예요. 돈이 명사니까 enough money. 이렇게 여러분 문맥 잡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뭐 할? 사야 되는 거잖아요. To buy. 뭐를 밑에다 쓰겠습니다. A new car.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여기 왜 to가 들어가요? To가? 자, 고 to가 들어간 이유는 보세요. 이 buy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렇죠? Have도 동사예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나 사랑해요, 가져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한국말도. 나 사랑해요, 만나요. 이상하잖아요. 사랑해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요, 살 수 있는. 사기. 그래서 to buy가 되는 거예요. I have enough money to buy a new car. 여러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막 없습니다. I have enough money to buy a new car. 좋습니다, 여러분. My arms aren't long enough to cover.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자, 좋아요. 널 만날 충분한 시간이 있어. 오빠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부르면 오빠 언제든지 달려간다. 왜냐? 시간이 있거든. 해보죠. 시작.잘 나오나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어가 뭐예요? 너, 너니까 you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어를 빨리 빼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주어가? 오빠잖아요, 오빠. 아이죠. 시간이 있다. 그렇죠? have 어떤 시간? enough time. 여기까지 여러분 한 번에 나온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I have enough time. 이렇게. 오빠 시간 있어. I have enough time. 뭐 할? 만나야 되는 거죠. To meet. 어떤 분들은 만나야 되니까 막 미원, 만나 이런 거 넣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없어요. To meet 너. You.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What a romantic sentence. I have enough time to meet you. You can call me anytime. I can rush to you. 좋아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죠. I have enough time to meet you. 시작! 엑셀런트. 정말 잘했습니다. 자,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스웨터는 나에게 충분히 크지 않아. 물론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이 스웨터는 나한테 충분히 크지 않아. 나 딴 거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이 스웨터 이거 나한테 안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웨터 나한테 안 맞는데? 아,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주어를 잡으세요. 이 스웨터는 크지 않아. 나한테. 잘 나오시나요, 여러분? 아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에 대한 구조가 확실하게 안 서서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영어 구조가 머릿속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된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잡으면은 잡혀요,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스웨터는 나에게 충분히 크지 않아. 어떻게 말할까? 이 스웨터니까 그냥 가까이 보이는 거잖아, 이게. 스웨터 여기 있죠? 가까이 보이죠? This sweater. 이게 여러분 빨리빨리 나와대요. 큰 건 뭐예요? big이잖아요, big. big은 형용사니까 동사를 뭘 써야 된다? 비동사. 스웨터 하나니까 is. 부정문이니까 isn't, isn't. 큰 거, big. 요런 것들.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왜? 이 big은 아는데 big큰 이렇게만 외웠지 얘가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써야 되는구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를 알려면은 계속 반복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잡혀요. 그냥 외운다고 절대 영어가 외워지지 않아요. This sweater isn't big. 충분히. Enough. 누구한테? 나한테. 사람이니까 앞에 뭘 써야 돼요? 그렇죠. For m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구문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This sweater isn't big enough for me. Very good. You can use this expression while you are shopping. You really want to buy a sweater, but this sweater isn't big enough for you. Can you show me another one? Do you have another o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연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자, 세 개만 딱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채널 고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난 돈이 충분히 있어. 뭐 이 정도는 이제 쉽죠. 시작.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Enough money.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찍으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선생님, 저는 영어 발음 너무 힘들고 외우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문장 구조라든지 문법을 잡는 것보다 일단은 발음부터 공부하세요. 이 강의가 어려우면은 저희 또 프랭크쌤 영어 읽기 채널이 있으니까 그 강의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프랭크는 충분히 잘생겼어. 얘도 어렵지 않죠? 잘생긴 건 handsome,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를 넣습니다. 그럼 해보죠. 시작! 그렇죠. Frank. 얘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명사가 아니면은 그냥 쭉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Frank is handsome. 그냥 쭉 쓰면 돼요. 명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맨 뒤에다가 enoug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명사 앞에 enough를 쓰고 동사, 형용사 뒤에 enough를 써라. 이렇게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아, 그냥 명사 앞에만 쓰는구나. 명사 없으면 그냥 얘기하고 맨 뒤에다가 딱 쓰고 끝. period.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요. 이 물은 수영하기에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아, 수영하기. 수영하기 보니까 우리 또 회원님 중에서 댓글 다신 분 수영 조화가 있어요. 수영 조화님이 생각납니다. 이 물은 수영하기에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그럼 직접 해볼게요. 이 물은 따뜻하지 않아. 일단 여기까지 말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나오죠. 이 물이니까 내가 수영할 때 이 물을 이렇게 만져보고 오 차가워. 이렇게 하잖아요. 머릿속에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그냥 가리키는 거니까 this water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그냥 water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니까 this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영하기 전에 만져보잖아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니까 this water, warm은 형용사죠. 그러니까 isn't war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다 쓰면 돼요. 충분한 거 enough 뭐 하기에 to swim 마시기에 to drink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랑 함께 오늘 enough에 관련된 표현을 공부해 봤어요. 저랑 하니까 쉽지 않나요? 쉽습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 제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영어 교육 과정은 여기 아래 버튼 누르시면 저희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